Hola Antonio, ¿cómo estás? Hola Claudia Sam, ¿qué tal? Estoy bien, gracia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토니오 쌤입니다. 네, 안토니오 쌤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늘의 숫자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랑 안토니오 쌤이랑 퀴즈를 서로 주고받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안토니오 쌤, 2가 뭐죠? Dos. Dos. 자, 여러분 다 맞추셨죠? Dos. 너무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자, 안토니오 쌤. 4는요? Check. 해보세요. 보고 있어요? 4는 cuatro. 네, cuatro입니다. 네. 다음에, 안토니오 쌤, 마지막으로 우리 9는 뭐예요? 맞아요. Nueve. 네, nueve입니다. 자, 여러분 맞았어요. 여러분 맞았어요? 자, 그래서 숫자 복습 잠깐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지난 시간에 강세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규칙은 모음이나 자음, N에 S로 끝나면 끝에서 두 번째, 그쵸? 끝에서 두 번째 강세가 오는 규칙이었고요. 오늘은, 자, N에 S를 제외한 말부터 좀 어렵죠? NS에 빼고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면은 마지막에 강세가 온다는 게 바로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텐데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같이 읽어볼까요, 안토니오쌤?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재밌게 맞아요,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요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그냥 느낌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자, 호텔, 호텔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죠? 호텔 호텔. 호텔. 그래서 에 강세 있죠. 에 강세가 있죠. 왜냐면은 엘레로 끝났죠. 엘레로 네. 끝나서 지금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도시. 요 단어는 지금 처음 다 배우는 단어죠. 안토니오 쌤, 도시가 스페인어로 뭐예요? Ciu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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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 예뻐요. Ciudad. 네, Ciudad.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로 끝났으니까 처음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와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여러분? Ciudad. Ciudad. 맞습니다. 여러분 맞았어요. 네, 여러분 맞았어요. 안토니오 쌤,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페인 말고 스페인어라는 단어가 있죠. 스페인어는 뭐라고 해요? 에스파뇰. 에스파뇰. 스페인어. 스페인어. 에스파뇰. 에스파뇰.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레로 끝나서 이제 끝에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오는 거죠. 자, 에스파뇰 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수도는 어디죠, 안토니오 쌤? 마드리드. 마드리드. 가보지 않지만 마드리드. 네, 마드리드 이렇게 읽죠. 우리 한국말로는 마드리드 이렇게 쓰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안 돼요. 마드리드가 아니라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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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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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도시. Ciudad. Ciudad. 좀? 네. 스페인어. 에스파뇰. 에스파뇰. 마지막 마드리드? 마드리드. 마드리드. 이렇게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쉬워요. 그래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강세를 붙여서 읽는 거 같이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나, 너, 우리, 너희 이런 이런 이제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어려운 걸 배워 볼 텐데 한번 그냥 쭉 읽어 볼까요? 나. 우리 나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었죠? 저번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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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요. 요. 그다음에 요. 혼자 신났어요. 자, 요. 그다음에 너는 스페인어로 뭐죠? 두. 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요. 투. 요 투까지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estoy bien, 나 잘 지내, 그 다음에 너는 할 때 어떻게 했었죠? 그쵸, 이 투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그 투입니다. 너, 투. 좋습니다. 그 다음에 he에 해당하는 그, 그는 뭐예요, 안토니오 쌤?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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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el. el. 그 다음에 그녀는요? 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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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신. 당신은 뭐예요? Usted. Usted. 자, 우리 당신이 뭐냐면은 스페인어에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처럼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아까 전에 너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두. 저 두라고 했죠. 근데 우스테 하면은 너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그쵸. 높여서 높여서.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스페인어로 우스테. 그렇죠. 우스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는 언제 쓰나요, 안토니오 쌤? 누구한테 써요? 두는 친구끼리 쓰고 뭐 동생, 뭐 학교 친구, 엄마 아빠한테도 뚜를 쓰나요? 네네네 쓸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뚜를 이제 쓴다고 하네요. 그럼 가족 형제들 가족 형제 가족 친구 이렇게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는 뚜를 쓰고 우스테드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 네. 회사 그렇죠 뭐 네. 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네. 있어요 그러면은 뚜라고 뚜 네. 하면 안 네. 되죠. 뭐 학교 선생님 교수님 좋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스테드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들은 스페인어로 뭐예요? Nosotros. Nosotros. 하지만 우리 nosotros 남자 할 때도 쓰고 아니면 영아 여자 쓸 때 어떻게 써요? 자, 안토니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nosotros는요 우리들이긴 우리들인데 전부 다 남자이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nosotros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도? 100명 중에 남자 한 명이어도 노소트로스예요. 맞아요. 딱 한 명만 있어요. 1000명 중에 남자 한 명 있어도 노소트로스입니다. 근데 전부 다 여자예요. 우리가 전부 다 여자. 안토니오도 여자고 나도 여자고 다 여자야.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노소트라스. 그죠. 노소트라스. 아만 바꾸면 돼요. 맞아요. 오 바꿔서 아. 맞아요. 노소트라스. 우리 오 아로 바꾸는 거 예전에 했었죠. 만나서 네. 반갑다고 얘기할 네. 때 저 엔칸타도 엔칸타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부 다 남자거나 한 명만 있으면은 뭐라고요? Nosotros. 뭐. 네, nosotros. 집중 안토니오 집중. 그다음에 우리들이 전부 다 여자예요. 그럴 때는요. Nosotras. 그렇죠. Nosotras. 이렇게 네.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너희들은 뭐라고 하죠? 너희들. Vosotros. Vosotros 라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천 명인데 남자가 한 명이에요. 그래도 Vosotros. 그렇죠. Vosotros 하고 1억 명 중에 남자가 한 명이어도 Vosotros. 그렇게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전부 다 여자예요. 그러면은 Vosotras. 그렇죠. Vosotras가 됩니다. 그래서 Nosotros, Nosotras. Vosotros, vosotras.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그가 뭐였어요, 안토니오 쌤? 그? El. El이었죠? 그러면 그가 여러 명이야. 그들. Ellos. Ellos죠. 그 다음에 그녀는 뭐였어요? Ella. Ella죠. 그러면은 이번엔 그녀들이에요.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면은? Ellas. 그쵸, Ellas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나예요. 우리들은 뭐였어요, 안토니오 쌤? 우리? 응. Nosotros. Nosotros였죠? 네. 그러면 너는 뭐였죠, 안토니오 쌤? 두. 너가 여러 명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 잠깐만. 너희들 보소드로스. 그렇죠. 보소드로스였죠. 네. 안토니오 퀴즈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벌써 헷갈리죠. 그 다음에 아까 당신이 뭐였어요, 안토니오 쌤? 당신은 우스테. 네, 우스테이였어요. 그래서 당신들 하고 복수로 만들려면 당신들 하면 스페인어로 어떻게 되죠? 우스테데스. 우스테데스가 됩니다. 우스테데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자, 나가 뭔가요? 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 요. 요. 그 다음에 너. 두. 두. 자, 요. 두. 요. 두. 요. 두. 요. 요 두. 두. 이렇게 연습할게요. 그 다음에 그 해볼까요? 그. 엘. 엘. 그 다음에 그녀는요? 에야. 에야.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높여볼게요. 당신. 보죠. 맞았어요? 우스테. 우스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 할게요. 우리들인데, 뭐 할까요? 남자 반, 여자 반 해볼까요? 우리들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Nosotros. Nosotros. 근데 우리들 다 여자예요. 여자끼리 할 때. 노소트라스. 그렇죠. 노소트라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인데 너희들 다 남자 해볼게요. 너희들 다 남자예요? 보소트라스. 너희들이 다 여자예요? 보소트라스. 보소트라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해볼까요? 그들.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에이오스. 좋습니다. 에이오스. 네. 그 다음에 그녀들. 그녀들 다 여자예요? 할 때는? 에이아스. 네. 에이아. 좋습니다. 마지막. 자, 당신들 해볼게요. 당신들. Ustedes. Ustedes.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한번 퀴즈 또 해볼까요? 네, 퀴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토니아가 맞추는 게 아니라, 자, 안토니아가 도와줄 거예요. 자, 너가 뭔가요? 너? 두. 두.
좋습니다. 우리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너희들, 너희들인데 남자 반, 여자 반이야. 뭐죠? 맞았어요. vosotros. vosotros죠? 남자 반, 여자 반이면 vosotros. 아, 자, 그 다음에 당신들 해볼까요? 당신들. 당신들.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죠? 바로 ustedes. ustedes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어렵지 않게 쉽게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학습 퀴즈 입으로 먼저,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것까지 해보시고 저희는 내일 뵐 건데요. 내일 보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셨죠? 내일 보자가 뭐예요? Hasta mañana. Hasta mañana입니다, 여러분. Hasta mañana.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잘 자요. 잘 자요.